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질문들만 골라 먼저 OX로 풀어봤다. 첫 번째 질문. 관절염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을 갈팡질팡 고민하던 주부. 선택 결과 운동해도 된다 9명, 운동하면 안 된다 3명. 관절 있는 사람은 그 염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가벼운 산책이나 걷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체중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거라 체중 5kg당 관절염이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50%씩 감소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염도 없어지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되니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OX정 과연 그 정답은 무엇일까?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진행하는 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관절염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진행되는 관절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아.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운동이 좋다라는 말에 희가 엇갈리는 현장. 아직 낙담하긴 일이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관절에 좋다고 소문난 도가니탕. 과연 진짜 효능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역시나 의견이 분분한데 어라? 중간에선 주부도 있다? 선택 결과 효과 있다 2명, 중립 1명, 효과 없다 6명. 체질에 따라서 맞는 음식 받아들이는 게 틀려지면 이것도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가니탕이 얼굴에 좋다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먹어봤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속설 같아요. 정말 속설인지 아닌지 차도 궁금한데요. 과연 그 정답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좋다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가니 좋다? 네, 그 대신 설명을 꼭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 도가니에는 콜라겐이 풍부한데 이 콜라겐이 선생님 아까 계속 강조하신 영모레주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 보니까 좀 사골도 좋겠다. 근데 여기에서 논란은 콜라겐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콜라겐이 많은 도가니탕을 먹었을 때 그걸 먹는 도가니탕으로 그 콜라겐이 우리 뼈의 관절로 가서 흡수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소한 도가니는 적어도 관절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관절에 나쁜 음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 콜라겐 섭취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것 그리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괜찮고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 최승경 씨. 네. 그러니까 체중이 느는 분들은 도가니탕을 너무 많이 드시면 비만에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렇죠. 무슨 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외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밥을 말아서 많이 드신다든가 이거는 도려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백식까지 튼튼한 무릎을 위해 열심히 운동한다는 주부들. 그럼에도 늘 걱정되기만 하는 관절염.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 관절이 안 좋아서 뼈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속 뼈주사를 맞아도 괜찮은가요? 닥터지 마고 알려주세요! 그 뼈주사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얘기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강한 항염 작용이 있는 물질인데 그 강한 항염 작용이 있는 대신에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스테로이드를 뭐 과다 복용하는 경우에는 뭐 쿠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신적인 질환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무릎 관절 안에다가 또 스테로이드를 또 많이 계속적으로 주입하게 되면 그 스테로이드가 그게 관절 안에서 다 녹아서 없어지지가 않고 그 일부가 그 막 이렇게 조그마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관절 안에서 남아서 오히려 관절 안을 더 파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주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정말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뭐 주기적으로 맞는다든가 예, 뭐 크게 통증이 없는데도 찾아가서 맞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원인을 찾아서 정확히 원인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